어쌔신스 크리드 오디세이의 뒤를 잇는 신작 어쌔신스 크리드 발할라가 몇 달 전에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며칠 전 유비소프트에서 디지털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었었죠. 유비소프트 포워드라는 이름으로요. 거기서 많은 게임들의 트레일러와 제작자 스토리들을 공개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어쌔신스 크리드 발할라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트레일러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게임의 구체적인 시스템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발! 습격! The good of our clan, it is time we go a Viking. Today we raid, that tomorrow we may build. 바이킹 신화를 재창조한다는 목표로 출시된 어쌔신스 크리드 발할라에서 어쩌면 마을을 습격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영국은 여러 왕국이 혈전을 벌이고 있었고 기회의 땅으로 보인 이곳에 바이킹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을을 습격해 전리품과 자원들을 쓸어 담는 것이 게임의 주된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발할라에서 게임 유저는 AI 동료들과 함께 긴 배에 올라타 여러 마을을 습격할 수 있고 건물에 불을 지른다든지 마을의 병사들을 죽이고 자원을 약탈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AI 동료는 문을 같이 부수고 큰 짐을 옮길 때 도와준다든지 식으로 같이 끝까지 유저를 돕는다고 합니다. 함락전. 습격은 싸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 비해 함락전은 그 말만으로도 규모가 상당히 큰 전투입니다. 어쌔신스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도 간간이 규모가 큰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발할라에도 큰 규모의 전투가 있습니다. 함락전이라고 합니다. 게임 유저는 아주 경계가 삼엄한 성을 함락시킨다든지 항구를 함락시킨다든지 같은 큰 전투에서 적의 성벽을 부수고 관문을 박살내고 수비 병력을 함몰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함락전의 마지막 대미는 대장을 이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정착지. 발할라에서는 정착지 건설이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저는 습격을 한 뒤 그 자리에 정착지를 건설할 수 있고 이 정착지를 통해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되며 어딜 탐험하게 되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착지를 건설하고 또 다른 마을에 습격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수탈한 자원으로 기존의 정착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게임 진행에 유용한 건물을 지을 옵션이 생긴다든지 같은 게임 플레이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저는 플레이를 하면서 가장 신경쓰고 관심갖게 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동맹. 정착지에서 둘러보다 보면 동맹 지도라는 게 보입니다. 유저는 다른 정복자들과 동맹 관계를 맺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전적으로 이 결정은 유저의 선택입니다. 다만 다른 정복자들과의 동맹관계는 아이보르의 정착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실제 플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유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의 정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보고 이득이 되면 동맹을 맺는 식으로 잘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선택. 오디세이에서도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기도 했었지만 발할라에서는 한층 더 발전한 선택지에 따른 게임의 흐름을 추구합니다. IGN에서 볼 수 있었던 프리뷰 영상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 유저가 함락전에서 승리를 한 뒤 적을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유저는 죽이지 않기로 했고 이때 살아남은 적은 나중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되어 돌아왔었습니다. 발할라처럼 큰 규모의 게임에서 이런 결정 하나는 아주 작은 것이라서 게임의 전반적인 큰 틀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습격과 정착지처럼 큰 틀 안에서 선택도 간간이 등장해서 게임의 재미를 더 배가시키는 요소 정도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재밌는 요소가 될 것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파워레벨. 어쌔신스 크리드 발할라는 기존의 RPG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레벨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가자는 왔는데 살짝 다른 맛을 추가했습니다. 파워레벨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죠. 이 레벨은 스킬과 능력과 무기를 해금한 캐릭터의 상태를 기반으로 레벨을 측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어구를 끼고 있는지도 포함이라고 하네요. 전통적인 경험치를 올려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레벨 시스템과 비교해 이 파워 시스템이라는 구조가 게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적의 부류. 어쌔신스 크리드 발할라가 이번 작품을 출시하면서 아마도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이것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적이 준비되었습니다. 어쌔신스 크리드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의 적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유비소프트는 발할라를 플레이하면서 유저가 아주 다이나믹하고 예상할 수 없는 전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적을 만나면 그냥 무작정 공격 버튼을 갈겨서 어떻게든 적을 죽이는 방식은 이제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는 적의 움직임과 허점을 찾아서 공략하는 방식으로 전투에 임해야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젠 몹도 잡기 힘든 시대가 왔네요. 능력. 어쌔신스 크리드 발할라에서 유저는 여러가지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생겨서 사용하게 될지는 출시 이후에 모든 걸 알게 되겠지만 최근에 나온 게임플레이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는 작살을 이용해 적을 잡을 수 있고 바로 끌어당겨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몇몇 적을 고정시켜 손도끼를 던져서 잡는 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GN 프리뷰 영상에서는 강력한 발차기 능력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발차기는 적의 무기를 떨어뜨리고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출시되면 이외에 어떤 다양한 능력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체력. 발할라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체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힐을 하는 기술도 없다고 합니다. 체력을 채우는 방법은 아이템을 제조해서 먹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템을 제조하는 방법은 먹을 수 있는 아이템과 자원들을 수집해서 직접 제조해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전투 중에 자신의 피를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절. 어쌔신스 크리드 발할라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투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절 공격입니다. 적의 종류가 다양해서 전투 난이도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었는데요. 이 올라간 난이도를 적절하게 상쇄시켜줄 전투적인 요소가 바로 이 기절 공격입니다. 적은 공격하다 보면 기절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 기절 공격키를 누르게 되면 적은 기절하게 되고 정신을 잠시 잃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기절 상태에서 마무리 일격으로 멋지게 적을 끝낼 수 있기도 합니다. 은신. 어쌔신스 크리드에서 은신은 전통이자 게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최근 들어와서는 약간 은신 플레이에서 오픈월드 탐험 액션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가는 경향이 있죠. 오디세이에서부터 그런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발랄라에서부터는 제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은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발랄라에서 유저는 마을을 습격하는 침입자로 플레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병사들에게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마을에 잠입할 때는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이때 성벽을 걸치는 나무를 타서 들어간다든지 성문을 출입하는 주민들 속에 숨어 잠입을 한다든지 하는 요소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적절히 잘 사용해서 큰 소란 없이 조용히 잠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어쌔신스 크리드 발할라 소식이었습니다. 오픈월드 탐험을 좋아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유익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게임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올러스였습니다.